IMF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징수 가능 최대 세수의 48%만을 실제 세금으로 거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평균 63%인 저소득 국가보다도 크게 낮은데요. 그만큼 거둘 수 있는 세금을 제대로 못 걷고 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자들이 탈세를 하고 있거나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데도 봐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뉴스타파가 취재해보니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손쉽게 절세를 하거나 절세와 탈세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법으로는 할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위 1%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 할인을 해주고 있는 상속증여세제의 허점을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자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상속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세법은 부자들에게 참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돈 많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때입니다. 이 경우 세법에는 할증률 30%를 적용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할증 과세율 30%, 언뜻 들으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계산해 볼까요? 100억 원의 재산을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를 내고 남는 몫은 54억 6천만 원. 아들이 이 54억 6천만 원을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면 즉 할아버지의 손자는 최종적으로 세금을 제하고 31억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똑같은 재산 100억 원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면 세법상 할증 과세율 30%를 적용해도 손자는 40억 8천만 원을 손해지게 됩니다. 한 세대를 건너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할증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세법의 취지지만 이 경우 실제로는 10억 원 가까이 세금이 할인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이 같은 세법의 허점을 모를 리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주식 부호들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도 기업의 창업주 등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손녀들에게 곧바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주식 부자가 급격히 는 게 이 세대 생략 증여가 크게 증가한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죠. 만주, 5만주 이런 요 정도 수준을 넘겨주고 세법에 본 말이죠. 예. 만약에 시드의 주식이 있으면은요. 예. 기존 주주일 경우에는 소득원이 생겨요. 소득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는 이제 배당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배당 소득이 생겨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주식을 혹시 증여나 이런 걸 하더라도 예. 그 배당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 것이니까 예. 이중과세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증대시키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불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시드머니가 되더라고. 법적 허점을 이용한 부자들의 세금 회피가 급증하면서 국회에서도 할증 과세율을 50%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쭉 해봤는데 저희가 상속 재산 1억인 경우, 5억인 경우, 10억인 경우, 또 50억, 100억 이상인 경우 쭉 해봤는데 상속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그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에 할인되는 그 금액이 더 컸고 현재 이 말은 곧 현재의 할증 세율이 적정하지 못하다. 세대 생략 할증 과세율을 50%로 높이자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조세소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세 대상자들에 대한 급격한 세 부담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할 때 우리가 시빌 세율을 감안해서 우리가 30%로 정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세율 50%로 하게 되면 세부담이 과도해질 정도가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파트나 건물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부자들이 흔히 쓰는 부담부 중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고위공직자 후보들도 이런 편법을 써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대출금 없이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증여세는 2억 790만 원이지만 대출금 6억 원을 끼고 물려주면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억 3,846만 원으로 7천만 원 가까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당초 법의 취지는 빚까지 물려준 것이니 그만큼 세금을 덜어주겠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부모가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아준다면 이건 탈세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거액의 대출금을 받고 그 이자와 원금을 장기간에 걸쳐 부모가 대신 갚아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일일이 확인해서 세금을 추징할 현실적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들이 직장 다니고 있고 연봉이 4, 5천만 원 되면 뭐 자기 돈으로 월 100만 원, 200만 원씩 갚는다고 말하고 뭐 뒤에서 부모가 대신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를 대충 확인할 길은 없다고 봐야죠. 또 기준시가가 모호한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감정평가액에 따라 세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세무사들은 감정평가사를 끼고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세무사와 함께 일하는 감정평가사가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낮게 잡아주면 증여가액을 낮춰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세무사들의 일반적인 마케팅 수단이 됐습니다. 저희는 감정평가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랑 이제 그 작업을 해서 증여가액을 낮출 수가 있을 수 있어요. 편법 탈세와 합법적인 절세 사이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정부가 법적 허점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놓으니 상위 1%의 부자들이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른바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불신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